늦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십시오. 자, 이제 공업 입지론부터 보는데요. 공업 입지론은 공장 위치죠. 공장. 공장 위치인데 이 공장 위치가 어디가 좋은 위치냐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죠. 근데 요거는 뭐 10분의 2니까 그렇게 많이 출제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10분의 0이었고요. 한 번도,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농공상 하면은. 상업 입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만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은 가능한 한 낮춰야 되고 판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많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판매는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어디에 공장을 짓든. 그런 상황에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한 비용 항목은 이제 수송비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나 집정력.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이제 낮출수록 좋겠죠. 집정력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 가장 강조한 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1차적으로 공장을 지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수송비에는 이제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송비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근데 그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데 그 찾을 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 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짓느냐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짓느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요거를 원료 지수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원료 지수는 원료 중량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가면은 뭐에 비해서? 제품 중량에 비해서. 그럼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1보다 크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디 가까이에다가? 원료 산지 가까이에다가 공장을 치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원료 중량보다 제품 중량이 더 많은 거죠. 이럴 때는 시장 가까이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글씨 쓰는 게 다르죠. 제가 원료 지향 입지 하면서 글씨를 쓴 게 아니고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죠 하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거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글씨를 쓸 때. 말하는 거하고 다른 글씨를 이렇게 쓴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말은 다른 말 하면서 글씨를 이거 써봐요, 이거.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거요. 아무튼. 자, 이거 1이면 무게가 똑같죠, 이게. 그럼 입지 자유형, 입지 자유형.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어떤 관점에서 본 거요? 수송비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아요,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제일 강조한 게 이거니까. 그럼 요 위치가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위치 찾았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수송비가 10원만큼 더 발생하는 위치만 연결해요. 수송비가 20원 더 많이 발생하는 위치만 연결해요. 수송비가 30원 더 많이 발생한 위치만 연결해요. 요런 걸 등비용선이라 그래요. 자, 왜 요걸 그리는가 하면은 수송비 말고 다른 것도 보려고. 자, 어떤 이제 도시가 있어요. 이 다른 도시가 있어요. L이란 도시가. 이 도시 말고. 여기에다가 공장 지으면 일단 뭐는 제일 적게 드릴 수 있어요. 수송비는 제일 적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위치로 공장을 옮기면 수송비는 더 늘어나겠죠. 10원, 20원, 30원 하면 이제 20원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30원보다는 덜 늘어나게 되는 이 위치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게 인건비 절감하는 효과가 최소 30원 이상이라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요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자리가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가는 곳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보고 먼저 찾은 후에 다른 조건을 봐서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직접 지향 입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동 지향 입지, 직접 지향 입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물론 이제 원료 지향 입지에 꼭 수송비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수송비 관점에서라면 이렇게 원료 지수가 이런 데 따라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원료의 부패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경우, 원료가 부패가 쉬운 경우, 이런 경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이 부패가 잘 되는 경우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도 원료 지향, 시장 지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송비 관점에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베버의 그 최소비용 이런 의의에서 그 이제 그 기억 니은 요 내용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 수송비 원리, 최소 수송비 원리의 개념을 보세요. 최소 수송비 원리의 개념에서는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넷째 줄이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리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죠. 거리 두 가지죠. 하나는 무게, 하나는 거리. 그러니까 무게와 거리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찾으란 얘기고, 다음에 밑에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가 있죠. 보편 원료는 물이 대표적이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고요.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죠.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할 때에는 그때는 아무데나 공장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제품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아무데서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는 거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보편 원료에서는 이제 시장 지향 입지, 편제 원료에서는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원료 지수나 입지 중량이라는 게 나오죠. 그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에요. 근데 입지 중량은 그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야 되거든요.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2입니다. 근데 중요도가 낮아요.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되는 게 2라고, 2. 2보다 크면 뭐고요? 원료 지향.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2가 되면은 입지 자유형.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2고,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다. 근데 중요도가 높은 것은 원료 지수다. 이렇게 되면 됐고요. 다음에 3번에 그 노동 지향 입지, 직접 지향 입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밑에 이제 공업 입지 형태에 의해서 원료 지향 입지 보세요. A에는 중량 감소 산업이 있죠. 원료 지향 입지에. 중량 감소 산업이 뭐겠어요? 이 원료에 이제 폐기물이 많은 거죠.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들죠. 이럴 때는 버리는 거를 굳이 시장까지 옮겨가서 제품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에서 버리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원료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또 원료 생산지에 입지하여 생산 활동하는 산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원료 부패성이 심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요. 그러한 예로는 이제 시멘트 공업이나 제련, 통조림, 냉동 공업, 이런 것들은 다 원료 지향 입지입니다. 다음에 시장 지향 입지에서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이나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그리고 제품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큰 산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것들은 또 시장 지향입니다. 그리고 원료보다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것들은 또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제빵 공장 같은 게 대표적이죠. 빵 같은 거. 밀가루 상태에서는 잘 부패가 되지 않지만,
빵으로 만들면 뷔페가 잘 되니까. 다음에 이제 뭐 청량 음료 이런 것들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노동지향 산업은 노동비 비중이 많은 거. 그 비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의 섬유 산업이나 피복 신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지향 입지고요. 다음에 직접지향 입지는 비 이것도 비에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입지 자유형, 자유입지형은 제조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가 매우 클 경우 제품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수송비 비중이 적을 경우라면 굳이 수송비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송비가 공업입지 일정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서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뭐 어디 공장을 짓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건 참고로 보는데 중간지점 지향 산업 있죠. 중간지점 지향 산업은 키워드가 수송 적환 지점이에요. 이건 뭐 참고로 보는 정도인데요. 수송 적환 지점 있죠. 수송 적환 지점 찾으셨나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 가면은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바뀐다거나 도로 교통에서 철도 교통으로 바뀐다거나 요런 데가 수송 적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어디에 많아요? 바닷가에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임해 공업 단지가 많잖아요. 바다에 접해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지하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지하 자원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바로 팔아야죠. 그러니까 가공 무역이니까 공장이 바닷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송 적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에서 수송 적환이라고 한다면은 철도역 있죠. 기차역. 기차역이 이제 괜찮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연탄 공장이죠. 옛날에 연탄 공장이 기차역 옆에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기 태백 지역에서 석탄을 실어 와야 되죠. 석탄을 실어 올 때는 교통수단이 뭐예요? 기차죠, 기차, 열차. 열차로 석탄을 실어 와요. 그래서 기차역에 하역을 하죠. 기차역에 하역을 하면은 바로 기차역 담장 옆에 공장이 있으면은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넘겨서 찍으면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다시 트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하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차역에 연탄 공장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수송 적환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요거는 그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짓는다. 일단 그렇게만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이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어디에 공장을 짓든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으면은 수요가 큰 곳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업 입지론이죠. 상업 입지론을 좀 보겠습니다. 상업 입지론은 이제 시험에 거의 뭐 두 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업 입지론에서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주제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있죠.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의 중심지 이론.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그다음에 점포 유형.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일리하고 허프예요. 이건 뭐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된 거라 보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간혹가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의 강약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습관적으로 붙여요. 이게 사람 이름을 다른 거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사람 이름 외우면은 이제 조금은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 자,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 체크하세요. 중심지 성립 조건이 뭐냐? 이걸 이제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중심지 성립 조건. 두 번째, 중심지 계층성. 세 번째, 중심지 상권의 이상적 형태. 세 가지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돼요.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일단 중심지 성립 조건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간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크면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면은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요구치가 뭔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뭔지. 최소 요구치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망하려면 이 말이에요. 안 망하려면 매상이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어느 정도 매상이 올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망하려면.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고객들이 이 점포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점포를 이용해야 그 매상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제 생각에 이거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거 크리스탈로 나왔는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동네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그 짜장면집을 생각했거든. 저 짜장면집이 안 망하고 계속 저 집에 그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저 집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까지는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지나 저쪽으로 있거든요. 그 제가 어릴 때 살았다는 연탄 공장 지나서 그 연탄 공장 더 지나가서 있는 이 짜장면 집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해야 이게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범위보다 더 넓은 지역의 고객이 이 점포를 이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배송이 여기까지 된다. 배달이 여기까지 되고 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먹고 간다면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다 집어넣고 가지만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면 배달이 여기까지 된다고, 배송이 됐나요? 그러면은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지. 근데 그 중국집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중국집이. 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이렇게 배달을 하잖아요. 학교에 무슨 행사 있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배달을 하는가 하면은 옛날엔 철가방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가방이었어요. 나무 가방. 길쭉하게 해가지고, 길쭉하게. 그래서 여기 2단, 3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막 그릇을 잔뜩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루마로. 자전거 못이지 이거. 어떻게 자전거에 실어 이걸. 구루마로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그 거리가 멀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지나 저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 안 망하고. 그러니까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충분히 컸던 거죠. 최소 요구치보다. 예, 아무튼 이게 중심지 성립 조건. 최소 요구치는 뭐다? 재화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 고통 그 범위.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이거는 그 재화가 도달, 배송이 되는 거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면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면 수요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 그죠?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가 뭐다? 재화의 도달 범위, 수요가 0.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질문하면 대답한다고요? 중심지 계층성이죠. 중심지 계층성에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 기억하시면 돼요.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위로 갈수록 중심지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점점 작아지죠.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고 기능은 점점 다양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됐나요? 중심지 계층성. 다음에 세 번째, 중심지 상권 형태.
자,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를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147쪽에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의의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 이론의 전제 조건은 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동질 공간의 평야죠. 그러니까 평평한 곳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교통수단이요. 사방팔방 평평한데 교통수단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쌍둥이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췄으니까 쌍둥이보다 더하지, 이거는. 쌍둥이도 기호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돼? 균등하게 있어야 돼.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일정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중심지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서로 이제 자기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제 정육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때는 이제 다수 중심지예요. 중심지가 다수일 때는 어떤 형태로? 정육각형이에요.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근데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제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중요도 면에서는 뭐 한 10분의 2 정도 이것도 이제 레일리는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레일리나 컨버스 중에서는 해마다 출제된다 보면 돼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하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 레일리에서부터 이쪽에 여기까지 요 세 가지는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적용한 거거든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중력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심지가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떤 중심지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이게 당기는 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작고 그러면은 얘가 당기는 범위가 더 넓고 얘가 당기는 범위가 좁고 그럼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경계가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쪽은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권 범위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기는 힘이 뉴턴의 만유인력법칙하고 똑같다고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 그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하죠.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에서는 이게 질량이 들어요, 질량. 우주 전체의 그 질량. 근데 이거를 소매 인력법칙에서 상권에 적용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뀐 거예요, 요거. 자, 근데 요게 작년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모의고사에 늘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냥 이 공식만 알면은 그냥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렇게 틀린 질문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나오면 땡큐, 땡큐. 자, 아무튼 그나마 좀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것에 비해서는 허프 쪽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상거래 흡인력과 관련해서 상거래 흡인력은 어떠하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중심지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상권이 마주하고 있을 때 경계는 어느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요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컨버스예요. 컨버스는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 이 경계 지점 있죠? 경계 지점을 계산하는 공식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149쪽에 그 레일리 이론 있잖아요. 그 레일리 이론의 그 내용에 그 공식을 그대로 설명한 게 밑에 있는 건데요.
그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이따 하고 그 일단 넘어가시면 가로 3번이 뭐예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 있죠?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에서 공식 있죠? 이 공식. 이 공식 만든 사람이 컨버스거든요. 근데 공식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제 출제된 지가 10년 넘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가 1000제곱미터, 여기가 9000제곱미터 이렇게 두 중심지의 크기가 있으면 여기가 거리가 8km예요. 자, 그럼 경계가 어디냐 할 때 경계가 한가운데보다는 어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가운데가 몇 킬로? 4킬로잖아요. 그럼 4킬로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출제가 됐을 때 2, 3, 4, 5, 6인가? 왼쪽으로부터 2km 지점, 3km 지점, 4k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답이 아니죠.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린 인생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경계지점의 특징이 뭘까요? 경계지점 특징은 경계지점은 경계지점에서 상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경계지점에서는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같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경계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계산을 안 해서 이걸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A가 당기는 힘 계산해 보세요. 요 공식 따라. 요 A 제곱분해 될 거 아니에요. 거리의 제곱분해. A의 크기는 1000이죠. 맞나요? 거리의 제곱의 크기. B가 당기는 힘 계산하면은 B의 제곱분해 9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B가 당기는 힘은. 근데 여기 어떠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경계 지점에서는. 그럼 이게 분자가 몇 대 몇인 게 보이나요? 분자가 몇 대 몇인 게 보여요? 1대 분자가 분자가 몇 대 몇이죠? 1000 대 9000이면 1대 9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이는 몇 대 몇이 한눈에 보이는 숫자로 출제된다고요. 분자가 1대 9면 분모도 1대 9라야 되지 않아요? 그럼 A제곱 대 B제곱이 몇 대 몇? 1대 9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대 9는 몇 대 몇? A대 9는 1대 3이면 돼.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서? 네 등분하는 거야. 왼쪽이 하나고 오른쪽이 세 개니까. 그죠? 1대 3이면 모두 네 등분을 해서 한 칸은 왼쪽에 놓고 세 칸은 오른쪽에 놓고 한 칸, 세 칸 이렇게. 그럼 이걸 네 등분하면 한 칸이 몇 킬로? 2킬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 이쪽이 6. A로부터 2킬로미터 지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보시면 여기 이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몇 대 몇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대 몇이 제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곱하기 전에 거를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빨리 몇 대 몇인 것만 찾으면 돼. 지금 몇 대 몇인지 보이잖아요. 1대 9가 보이면 우리가 찾는 거는 제곱하기 전에 거니까 1대 3을 암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서 네 등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숫자만 바꿔서 한번 출제를 해보면 알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12km고 여기가 2000, 여기가 80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에요. 크기부터 보는 거죠. 크기부터 몇 대 몇? 1대 4죠. 그러면 제곱을 하기 전에는 1대 2잖아요. 그럼 총 몇 등분을 해서 이걸 3등분을 해서 하면은 한 칸이 몇 킬로? 4킬로. 그러면 왼쪽으로부터 4킬로미터 지점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곱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곱수가 안 나오면 제곱, 루트의 제곱이 있어야 사라지잖아요. 이게 루트가. 제곱수를 출제 안 하면은 루트가 나오게 돼 있다고. 우리 시험에 설마 루트가 나오겠냐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고. 루트 나오는 거지 하려면은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는 루트가 나오는 것까지는 출제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나오면 그것도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중3, 고1 때인가? 중3 때 배웠나요? 중3 때 배운 분모 유리화까지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을 찾는다. 경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경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몇 대 몇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마지막에 허프는 뭐냐, 이거예요. 허프. 허프도 이걸 발전시켰어요. 컨버스는 경계를 구하는 거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컨버스 읽어보세요. 그 150쪽에. 150쪽에 컨버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버스는 두 경계 지역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수정하여 계산이 쉽도록 아래같이 수식화 했잖아요. 됐나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컨버스의 원리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은 같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분기점, 경계지점. 분기점이 경계지점. 자, 그러면 이제 허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허프는, 허프도 발전시켰어요. 허프도. 이걸 발전시켰는데, 자, 이거 허프도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허프하고 이제 레일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레일리는 중심지를 봤어요. 레일리는 이 중심지가 주변에 누가 있는 거요? 고객들이 있죠.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거요. 누구를 봤다고요? 중심지를 봤다고요. 중심지가 누구를 끌어당긴다고요? 고객들을 끌어당긴다고요. 근데 허프는 이 고객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걸 봤어요. 허프는 중심지를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레일리를 거시적하고 얘를 미시적 분석 그래요. 구별되시에요? 이거? 거시적, 미시적? 레일리는 중심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고요. 이 중심지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철가루라고 생각하세요. 중심지가 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관점,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 허프는 사람을 봤어요. 철가루가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거는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다음. 자, 이 완전히 자석이에요. 얘는 레일리는 자석이에요. 자석. 이 자석이 이 범위 안에 철가루를 끌어당기잖아요. 이 자석은 이 범위 안에 자석을 끌어당기죠. 그럼 경계지점 바로 왼쪽에 있는 자석은 어디로 끌려가요? 왼쪽으로. 경계지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철가루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가죠. 이 철가루가 왼쪽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이 철가루가 오른쪽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이걸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상권 범위 안에 있으면 이쪽으로 100% 가는 거예요. 이 상권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100%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권에 거의 경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 나서면은 이쪽으로만 100%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겠어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조금은 더 많이 가겠지만 이쪽으로 가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이쪽에 가까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100번에 한두 번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확률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그런데 허프는 확률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꼭 저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주변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확률론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주팔자 믿어요? 사주팔자 믿으면 이쪽이지. 사주팔자는 이미 태어나면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연, 월, 일, 시. 맞잖아요, 사주팔자. 사주, 가보년에, 을축월에, 병자일에, 정묘시에, 이렇게. 사주고 글자가 두 글자, 사주팔자. 태어나면서 딱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굉장히 이걸 믿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결혼을 했을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어도 결국은 했을 거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주팔자인데, 이거 사실은, 이게요, 60 곱하기 60, 이 60 갑자잖아요. 연도 60까지가 있고, 월도 60까지가 있고, 일도 60까지, 시도 60까지, 60 갑자니까. 6 곱하기 6, 36이에요. 6 곱하기, 36에 6 곱하면 216이에요. 216 곱하기 6을 하면 1296이에요. 동그라미 4개에요. 1296만 가지에요. 이거 모든 가지수가 1296만 가지.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뭐 안 바뀌면 우리나라 인구 4명이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4명이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믿으시겠어요?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 근데 레일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얘는 절대로 이쪽으로 안 와. 얘는 조금이라도 저쪽에 있으면 이게 결정됐어 이미. 근데 허프는 뭐라고 봤다고요? 확률론적으로, 아니 저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이쪽으로 올 확률도 있다. 됐나요? 자, 그게 허프와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레일리는 이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없어요. 장애 요인이 없어요. 비포장도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허프는 비포장도로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 못 가겠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 안 했다? 장애 요인을 고려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허프한테 오면은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찰계수라고 그래. 마찰계수. 허프한테 오면은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라는 말을 써요. 이런 말이 나오면 허프예요. 그래서 허프한테 가면은 이게 숫자가 3이 될 수도 있어요. 허프한테 가면은. 이걸 뭐라고 하기 때문에 마찰계수라고 해서 마찰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커질수록.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한 번도 다른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 늘 2로 출제됐어. 마찰계수는 2다. 그럼 결국 레일리 공식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발전을 시켰죠. 더 발전시켰잖아요. 맞나요? 이 사람이 더 발전시킨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레일리는 중심지가 몇 개예요? 중심지가 두 개밖에 없죠. 허프는 중심지가 한 개 더 생겨도 관계 없어요. 또 생겨도 관계없어.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다 계산해서 전체 당기는 힘, 얘가 10이고 얘가 20이고 30이고 40이면 전체 당기는 힘 100 중에 10, 100 중에 20, 100 중에 30, 100 중에 40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중심지, 이쪽은 다수 중심지. 됐나요? 중심지 수도 봤다 이 말이에요. 중심지 수. 중심지 수도 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과로 4번에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 있죠. 그래서 허프는 크리스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후 많은 이론들이 수요자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편이었어요. 이 크리스탈러도 거시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고요.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므로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정도, 교통의 편의 관계 등 소비자 행태를 고려하여 소비자 행태 이런 거 보는 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미시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상권이 된다는 경험적인 확률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소비자 행태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미시적이란 미시죠. 그래서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 또는 시간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봤죠?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 세 가지죠. 자, 허프는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 하나는 뭐? 거리. 하나는 수. 하나는 크기. 자, 보세요. 레일리는 크기와 거리밖에 없죠. 공식에. 이것도 항상 일정하잖아요. 레일리는 이게 일정해요. 근데 허프는 거리, 크기 말고 뭐도 봤어요? 경쟁점포 수 봤죠? 그리고 뭐까지 고려했어요? 장애인 해서 마찰 개수도 고려했죠. 예, 그게 발전시킨 거예요. 됐나요? 레일리는 두 개밖에 안 봤는데 허프는 뭐도 봤고 중심지 수도 봤고 경쟁점포 수도 봤고 뭐도 고려했고 마찰 개수도 고려했고 예, 그래서 마찰 개수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있죠. 예,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은 예, 동그라미 몇 번이죠? 예, 4번에 있죠. 마찰 개수. 됐나요? 됐죠? 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152쪽에 있는 내용은 집집국산 전선편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했죠. 뭐 매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또 이거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지금 했는 거는 계속 이제 중요하니까 레일리하고 커프는 중요하니까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 들어가서 이제 감정평가론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